스윙 할 때까지 조금 연기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가시죠. 아니 근데 기가 지금 어떡하죠? 머리 피 그래 일단 기다려 일단 자세야 그래도 살살 들어가봐 어 기현아 힘 빼고 넘어질 때 안 다치게 어 자 시작 네 태클까지 하셔도 돼요 유빈님 아 잘하세요 잘하세요 진짜 잘하세요 오 진짜 빠르네 태클이 와 아직까지 몰라요 지지수 하셨던 분이죠 아직까지 그런가 강남구청 5분 거리 레슬링, 복싱, 주짓수, 격투기 극복해라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희 그 체육관의 회원님들에게 올카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 레슬링 국가대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그 체구도 되게 좀 작으시고 키도 잘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따가 그 회원님들한테 주짓수 조금 해보신 여자분인데 운동신경 좋으신 여자분 이거로 이제 빙의를 하셔서 들어가 보시죠 아니 근데 기가 지금 어떡하죠? 머리 피 그래 일단 기다려 일단 자세 안 볼 거야 우리 사람들 자세 안 볼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재밌게 하고 있네 우리 회원님들 아무것도 몰라요 저분 부끄럽고 아무것도 모르죠 오늘 해보신 거에 저 오셔서 기본 계기로 배워주겠습니다 슈즈를 빌렸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지금 슈즈 신는 레슬링 슈즈 얼마 만에 신어보십니까? 이제 1년? 1년 만에? 네. 아, 잘 소개하실 자신 있으시죠? 그럼요. 완벽하게 소개해 재밌습니다. 우리 순수함 처음 배우는데 그 여자분들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순수함만 해서 댓글 들어가도 맞고 순수함만 해서 나오시고 시작 시작! 안 다치게 할게요, 안 다치게! 손싸움! 하이, 마찬가지고! 기현아, 태클도 살살 들어가 봐. 어. 기현아 힘 빼고 넘어질 때 안 다치게 아. 시작 시작 네, 태클까지 하셔도 돼요 유빈님 오. 기현아 뭐해 그치 넘었어 유빈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제 당연하지
발렌타인 어서 오시고. 와. 엄청 빠르지 뭐라고? 기억나 엄청 빠르죠? 네. 지니스 지니스 좀만 좀밖에 안 와줬어. 근데 너무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 재능 있으신 것 같아? 아 그치. 지니스 무슨 띠 같아? 블루 이상은 되지 않나. 블루 이상? 네. 어. 오케이. 아씨. 오. 네. 오, 진짜 빠르네. 태클이. 지금 뜨세요? 너무 힘들어. 너무 오래 했어. 아직도 살아있는 거 같아. 아직 살아있는 거 같아. 너무 오래 했어. 태클이 촥. 아직까지 몰라요. 지지수 하셨던 분이라. 아직까지. 그런 거 같아. 왜냐면. 심상치 않은 여자분. 지수 무슨 띠인지 모르겠어. 와! 진짜 대부분 유망주다 진짜. 야 레슬링 유망주다 진짜. 와 있어. 시합 내보낼까요? 스카우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잘 하시죠. 진짜 잘 하시죠. 사실은 그 우리 아니 우리 오늘 몰카였습니다. 몰카. 아니 여자 레슬링 천사. 전 북한에 피워놓으셨다. 진기야 괜찮아. 전 국가대표 전설이셨어. 아 진짜요? 기본기 배우는 척 해보셨는데. 성공. 야 기원아 어때서? 그 못하는 척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이제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처음에 느꼈는데 저는 나 정말 영광이셨어요. 아 그지. 아. 태클 들어갈 공간이 안 보여요. 아니 처음에 지수 잘하시더라고 했어요. 너무 잘하세요. 깜짝 놀랐죠? 네, 엄청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렇게 스파링을 했을 때 그때는 진짜 처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지수만 하셨나 보다 했는데 두 번째 했을 때 갑자기 눈빛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빨라지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못 따라갈 줄. 그래서 무슨 생각했어?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러고 그때부터 기술 걷는 게 다 막히고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국가대표랑 해본 소감이 어때요? 근데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었죠. 다 회원분들이 다 속은 것 같아요, 그죠? 완전 놀랐어요. 진짜 속을 줄 몰랐는데 진짜 속았어요. 근데 약간 저희가 급으로 짠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거 치고는 진짜 많이 성공도 잘 성공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 그 딱 그 못하는 척 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약간? 못하는 척 할 때요? 못하는 척 할 때.
못하는 척 하는 게 더 힘들어. 몸이 반응을 해. 그쵸, 그쵸. 이상하게 몸이 엄청 반응을 해. 1년 했는데도, 1년 반응을 해. 다리 막 스텝 막 이렇게 밟고 있어. 아, 뭐 탁탁 해야 되는데? 근데 다리 막 밟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오랜만에 했어요. 가끔 이렇게 놀러 오셔서 그 저희 회원님들 많이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그 촬영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도 역시. 네. 아,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대박 세트야. 대박 세트. 아, 진짜요? 아, 이거 두, 어? 와, 두 판에 2만원, 2만원, 2만 몇 백 원. 두 판에요? 두 판 세트야, 세트. 와, 미쳤다. 어, 두 판 세트야. 이 두 판 세트. 그리고 이게 해가지고. 맞아. 4만원. 관장님 직원이라서 너무 행복해. 선배님 드시오. 야, 드시오, 선배님 드시오. 피자 드세요, 피자. 야, 진짜 피자 먹는 시간입니다. 이야, 포테이토다. 포테이토 피자. 아, 오늘 몰카 역대급이었어요. 근데, 야, 피자까지 역대급이네. 응. 이게 대박 세트라고 해가지고, 피자 마루에서 이 클래식 피자 두 판에 2만원. 야, 이거 말이 됩니까? 야, 두 판에 2만원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뭐든지 클래식이야. 여러분 저 클래식 차 타는 거 아시죠? 야, 클래식이 최고야. 이 파프리카의 아, 그 향이. 이 포테이토랑 잘 맞네. 여러분들 그 오늘 그 몰카 해주신 그 이유미 선수 진짜 레전드예요. 레전드 선수와 함께 또 컨텐츠에서 너무 좋았고 또 앞으로도 레슬링 컨텐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강남구청 5분 거리 많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